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화가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재미있습니까? 네. 예, 소화가 잘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참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감기 다음으로 소화불량증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또 참 속이 쓰리고 하는 증상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 자체가 맵고 짠 음식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면은 소화가 잘 된다. 이거 참 우리 모든 한국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화가 잘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그 미국의 그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서덜랜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총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 작은 마을에 한 600여 명이 사는 곳인데 그 주일날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괴한이 소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갓난아이까지 그냥 50여 명 전체가 다 죽거나 다치는 엄청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원한을 가지게 그랬는가?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족과의 불화입니다. 가정의 불화. 특히 그래서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도 자기 아내와 아이를 폭행을 해서 참 1년 동안 또 수감 생활도 한 경력이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장모님하고 자기 딸을 괴롭히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님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장모님은 또 안 계셔요. 애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가정의 문제, 자식과 아버지의 문제, 유산 문제, 또 불안증과 우울증의 문제로 그 어머니가 말이요 그 자식 둘을 갖다가 살해하고 또 심지어는 막 딸을 갖다가 무슨 원수가 졌길래 장도리로 그냥 30회를 내려쳐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증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노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안증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폐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안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여기에 계시는 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될까? 또 나의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혹시나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흔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그 자살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이러한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불안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신의학자들, 또 사회병리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러한 그 폭력적인 문제, 또한 성폭력의 문제,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실 그 불안의 깊은 내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참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랬을 때그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바라라는 그 말은 지금 이 개역성경 새 번역에는 소망을 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Behold your God이란 그 영어 단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봐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이겁니다. 예. 이럴 때이 다윗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불안의 문제를 그는 늘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생긴다고 병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이 오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주위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불안의 근원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힘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불안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게 힘과 능력을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이것이 일을 성취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배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적정한 스트레스를 실어야, 짐을 실어야 배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적절한 불안, 이것은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 얘기한 대로 불안한 것은 현대인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으로 엄습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과호흡 증후군, 숨을 짧게 쉬면서 깊게 쉬지 못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과호흡 증후군, 숨을 쉬는데 아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러면 더 크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과호흡 증후군으로 인한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료하면서도 검사해보면 심전도 내보고 폐기능도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지어는 CT도 찍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숨인가 봐요.
그리고 가슴이 막막하니 말이에요. 그 막 짓누르는 그런 통증이 있어. 혹시나 심근경색이 아닌가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그 심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근육이 긴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근육이 아주 긴장을 하고 담이 걸린다. 이게 담이. 위에도 담이 걸리고 또한 심장도 담이 걸려요. 근육만 담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연하게 이것이 잘 이완과 수축이 잘 돼야 되는데 근육이 긴장이 돼 있으면은 힘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위경련 같은 것들이 다 담이 걸려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불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의 심장내과 박사인 제임스 테일러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1년 3개월 동안을 이 불안에 노출되었을 때 92%가 심장질환에 걸린다. 이겁니다. 이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이 혈관이 좁아지는 그걸로 인해서 협심증이 생기고 또한 협심증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또한 부정맥까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심근경색이 오고 갑작스러운 돌연사, 심장 마비가 와서 갑자기 떠난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몰라요. 얼마 전에 수년 전이지만 아 우리 옆에 있던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아 진료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또 저쪽 앞에서는 비뇨기과 선생님인데 그분은 당뇨 합병증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인데 이쪽 왔다가 두 번째는 이쪽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근무하는 곳인데 저도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그 스트레스와 불안이 여기저기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필차를 찾고 다니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진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사이 뭐 수능철입니까? 고3병들 얼마나 많아요. 예? 불안 증후군, 과호흡 증후군, 스트레스 증후군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이건 학생이 수험생이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아파. 이 고3 증후군이라고 하는 고3병 이건 사실은 엄마의 병이에요. 엄마의 병. 참으로 얼마나 이거 시험 때문에 혹시 이거 잘못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학제 때문에 참 손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불안이란 이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야 하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불안하면은 내 영혼에게 말하세요. 너 불안해하지 마. 왜 불안해하느냐? 안심해.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예? 내 속사람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그 명령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이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은 참 마치 사슴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지금 사자에게 막 쫓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하면서 이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마른지 말이에요. 생각나는 것은 이게 목마른 시냇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나보세요. 생각나는 거 뭐 진수성찬 아무 필요 없어요. 물 한 잔이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불안이 오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 사슴이란 동물은 사실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예?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성격은 급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목이 쉽게 마릅니다. 목이 쉽게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물 마시다가 악어한테 그냥 잡아 끌려가고 또 사자에게 그냥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뛰다가 그러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왜 사슴이 물에 가까이 가느냐, 물을 마시느냐.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모기가 이게 잘 달라듭니다. 왜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사슴도 특유의 그 사슴 냄새를 알아요. 그 야수들이 말이에요. 늑대와 사자와 이런 실랑들이 또 고요태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시냇가에 가게 되면은 그 물로 인하여서 자기의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자가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으리라 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의 불안한 영혼,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쾌활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양떼들이 목자를 통해서 참으로 그 쉴 만한 물가, 이면 쉴 만한 물가란 그 말은 물이 쉰다는 물 옆에서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still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물이 급속도로 흐르지 아니하고 잔잔한 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물 마시기가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쉴 만한 물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갈급해. 내가 과거에 목마랐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신 은혜를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몸으로 느껴야 돼. 몸으로. 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몸소 체험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능력을 날마다 더 깊이,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존경 받는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번에 참 트럼프 대통령께서 와서 참 좋은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주 절실한 침례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네 번이나 국회의원에 낙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항상 그 링컨의 백악관의 링컨 집무실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데가 뭐냐? 그 골방이 있어요. 그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링컨의 기도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대통령이었는가.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초대교회 때의 교부였었죠. 예? 그가 쓴 참회록이란 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제가 초신자 때 그분의 참회록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은 참회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사실은 그 마니교회 신비주의 마니교회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라 라는 톨레 레게 그 말이 나왔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딱 그 기록된 것을 그때 즉시 찾아서 읽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마치 말이야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 발람 선지자를 막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톨레레게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들려졌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이 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예? 오늘도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냥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유 오늘 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찬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쫙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치 이 환상 속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받으시는 그러한 환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직면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 네? 이것이 바로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또한 사랑의 정욕.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요새 TV만 봐도, 인터넷을 봐도,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냥 팍팍팍 들어온다, 이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욕이. 여러분, 그 정욕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구 이상의 간절한 마음, 추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우리가 욕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먹는 것을 그냥 취미로 미식가처럼 그 탐식을 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라. 예? 여러분, TV를 봐도 얼마나 이런 먹방 프로들이 그냥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예, 그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음식들,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음식들을 탐식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뭐를 두어라? 칼을 두어라. 왜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성욕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거예요. 만약에 성욕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아마 몇십 년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애를 낳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유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음식에 대한 욕구를 주시고 또 물을 먹고 싶은 가람의 욕구를 주시고 또한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또한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욕구를 주셨다 이게.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것이 뛰어넘는 필요 이상의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추구를 할 때, 탐닉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정욕적인 육신의 정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멀리 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게. 얼마나 범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 그 성추행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유행이에요. 또 그리고 뭐 미투 요새 뭐 그렇게 해서 과거에 내가 성추행 당한 거 당신도 당했습니까? 나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만큼 사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잠시 드러난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 세상의 모든 뭐 뉴스도 저는 함부로 계속 뉴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냥 욕하게 되고 그냥 화가 나게 되고 아 이렇게 돼서 그냥 누구를 판단하고 대통령 판단하고 국회의원 나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수많은 폭력적인 물, 또 수많은 성욕을 일으키는 자극하는 그러한 영상물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대. 사실 통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적인 충동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젊었을 때에 그 원대한 꿈이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냥 소멸되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안목의 종류는 뭡니까? 이건 보암직한 것을 탐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예? 이러한 것들, 예? 부자 잘 되고 성공하고 또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러한 것이 다 안목의 정력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탐닉하고 추구하다가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가 이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사람을 그 두고 말이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주님에 대한 그러한 애틋한 사랑과 희생에서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자들에게서 얼마나 경고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냥 성적인 문제. 예? 또한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 명예, 이런 실추적인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자살해버려요. 왜냐?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치가 돼 자살해. 이번에 영국의 한 장관도 성추행이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자기의 명예가 그냥 하늘처럼 여겼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이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보기에 뭐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싶어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은 뭐 신랑을 수고 학교를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직업이 어떤 직종에 있고 무슨 경력이 있고 이런 거 뭐 쫙 하죠. 사실 이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뭐 어떻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속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 사실 프라이드라는 것은 교만이란 말과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시작이에요. 프라이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드는 goes before destruction. 이 프라이드는 항상 파멸의 전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라이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요. 너무나 많은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이것은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 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예? 그래서 도도하고 오만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은 망하게끔 돼 있어요. 망하게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꼭 망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도도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대로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조 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망하게 심판하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줘. 예.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안 하면은 자존심이 잘 상해. 응? 그럼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예. 눈이 높은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 교만한 눈이에요. 눈이 높아, 눈이. 근데 이 정도는 나하고 상대를 해야지. 당신은 내 눈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망할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잘 되고 부여하게 되고 남들처럼 남보다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잔치상에도 나가면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거예요. 낮은 자리. 높은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끌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그게 겸손은 종기의 합잠이니라.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내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남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 같고 남보다 좀 미추리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가슴 마음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의 정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정욕이 소멸되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러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낮아진 자였어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뭐 한때는 뭐 왕의 뭐 아들 딸 하면서 뭐 왕의 기도 뭐 왕의 뭐 그러면서 명령하고 말이야, 왕같이 말이야 이 세상에 뭔가 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사탄의 미혹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화가 잘 된다. 이거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우리가 영혼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율신경에 지배되는 그러한 심폐기능 또 소화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장과 위장과 대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심장이 너무 좀 빨리 뛰니까 심장을 자 늦춰야 되겠다고 이 다이얼을 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빨리 가야 되겠다는 내가 빨리 갈 수 있지만 사지는 내가 움직일 그러나 내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움직여야지. 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소화기능이 촉진이 됩니다. 불안하면은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얼마나 많아요 요새. 이것은 바로 자율신경계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했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또한 부교감신경이 또한 이게 흥분하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능성 소화 불량증, 역류성 식도염, 담즙 역류성 위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불안증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증. 이 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불안증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을 시키고 이상이 없습니다. 약 좀 며칠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말 한마디로 의사선생님 말을 드니까 아유 내 병이 진짜 낫네. 뭐 약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쉬면은 위 운동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위샘도 위액도 잘 분비가 되어서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 또한 과민성 대장 이런 그 기능 장애들이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약으로 치료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은 자율신경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위장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또한 내장의 자극에 과민하는 거 이것도 내장 과잉 감각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과민성 대장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것도 불안증과 영향이 있어요. 또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내 뜻은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심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로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더 잘 걸려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가 자빠진다. 실족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불안해서 해결된다. 왜냐? 양심의 갈등에서 내 의지와 내 양심과 같은 방향으로 연합해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의지와 양심이 이게 서로 싸우면은 참으로 신경질환
신경성 질환들이 불면증 생기죠. 우울증 생기죠. 불안증 생기죠. 여러 가지 신체, 정신, 신체 증상인 신경성 질환들이 다 생기고 만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화불량증의 치료는 뇌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약물요법,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그 원인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 다윗처럼 내 속에 불안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의 광선이 내게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내 자율신경이 회복이 되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안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연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를 바라보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환란이 내게 임할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땅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손목을 잡아 이렇게 했어요. 응?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배까지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매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극한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이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불뱀의 독에서 해방이 되고 해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용서함을 받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